신기하다. 무슨 노래 있었지? 노래 듣는 거 재밌는데. 노래 듣는 거 재밌어요. 또 무슨 노래 있지? 뭔가 기억이 안 나요. 이 노래 좋은데 옷은 뭔가 약간 힙합 느낌. 힙합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 힙합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게 뭔가 웃긴데. 그래서, 힙합? 사실 뭔가 장르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맞아요. 갱스타일?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노래 맞아요. 패밀리 앤 로열티라는 노래예요. 누자베스는 아니긴 한데 누자베스 노래도 좋은데 my wealth, training myself for corny confrontation with haters who be playing themselves. Diamonds, I like my world of rap. Your rhyming is like a world of crap. And a diamond is like a fly-ass girl that's trapped. I can't be back with my back. Diamonds are forever like family and loyalty. Or real rap falls like cream on my melody. Diamonds are forever like my infinite thought. Like respect in the hood that can't be bought. Diamonds are forever like family and loyalty. Or real rap songs like cream on my melody. Diamonds are forever like my infinite thought. Like respect in the hood, they can't be bought. Word up, diamonds. Yeah, kick of the pin, write down the sins. Cleanse, lay the shit down, play it for friends. Make a few M's, then do it again. J. Cole, who'd have thought you would have been? Rhyming with ghosts. Who? 누자베스 노래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 페더도 진짜 좋고.
러브식도 너무 좋고. 아! 광고. 죄송해요.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저는 패드워크가 제일 좋아요. 이 도입부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뭔가 슬프지 않아요, 노래가? 저는 왜. 저는 뭔가 이분 노래 들으면, 이분,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면 슬퍼요. 왠지 모르게. 너무 F인가 봐요. 그냥 멜로 뭔가 음만 슬픈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정확히 찾아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슬픈 것 같아. 아무튼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여서. 붐 클랩 붐 붐 클랩 붐 클랩 붐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그 후지 발음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후지카제 노래 이게 저희가 이번에 그 일본에서 개인 무대를 하느라 막 뭔가 일본 곡을 솔직히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개인 곡은 자기가 골라야 하잖아요, 직접.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골라야 하니까 계속 뭔가 서칭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은, 아직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되긴 하는데 뭔가 전에 비해 진짜 많이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 나라의 노래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 디토 부르신 거 봤어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이걸 바이진스에서 한번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 노래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가수 이름을 제가 몰라서 또 일본 노래 찾다가 또 발견한 노래가 있는데 아, 이게 가수 이름을 하, 못 찾겠어. 혼노래 불러도 아 해피니스라는 제목인데 빠바바바바바바밤 하고 뭐 이런
뭔데? 이つも이는どんな恋を幸せな 어! 아라시? 아라시? 쳐볼게요. 이 노래도, 이 노래를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이분들 노래가 아니긴 한데. 아닌데, 이분들 노래. 이분들, 뭐, 이게 리메이크 한 걸 내가 본 건가? 그분들 노래 아니에요. 아라시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 버전이 아니었나 보다. 같은 노래인데 다른 버전인가 보다. 제가 나중에 포닝에 올려줄게요.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포닝 라이브를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만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노래만 듣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었으니까 팟캐스트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기대하세요. 아니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재미가 없을 거라서. 아니요 기대해주세요.